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여러분, 옥스윙몰은요,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습니다. 이 옥선생이 정말 느낌 없는 건 리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골프클럽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인데요, 제가 한 3주? 한 달 정도 전에 이 제품들을 받아서 만져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께 충분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요, 이 녀석들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뭐 방법왕 이유왕 진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있는 장갑 하면서 빅토리 G 했던 그 기억들 나세요? 그래서 이 장갑이 이제 빅토리 G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만 원이 되지 않는, 하지만 지금도 뭐 써도 심지어 빨았어도 비 올 때 써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장갑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일반 골퍼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가성비로는 최고,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최고의 그런 장갑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빅토리지에서 골프클럽 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드라이버가 나오고 우드가 나오고 계속 골라 쓸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별도로 구입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남성용 뿐만 아니라 여성용 클럽으로서 풀세트 개념으로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주변에는 뭐 골프를 좀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입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그냥 이거 사 하는 경우에 본인한테 맞지 않는 그런 클럽을 사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금액이 뭐 싸지도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좀 크게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쓰자마자 바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빅토리지에서 만든 클럽은요, 사전에 이 가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중간 과정에서 제가 의견적으로 좀 반영을 했던, 그러니까 참여를 했던 이제 그런 클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용하고 여성용이 나왔는데 정말 지금부터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리뷰와 달리 이번 리뷰는 제가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핑크, 하나는 옐로우 블랙인데, 이 핑크색 여성용 세트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왜냐면 빅토리지에서 이 주력으로 지금 밀었던 게 이 여성용 클럽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남성용 클럽에 대한 그 제안도 했었죠. 그런데 여성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여성분들은 이건 뭐 다 필요가 없다, 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빅토리지가 이 디자인 또 전문 회사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총 출동을 해서 각종 디자인들을 섭렵을 하고 그 회사의 특징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이 가방 색깔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 핑크색인데 이제 조만간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헤드커버 보세요. 헤드커버 보면 굉장히 좀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으면서 이 투명색 헤드커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용만 이 똑같은 가방 색깔과 같은 흰색 커버가 하나로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방을 가운데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벗겨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가방은 쭉 아래쪽으로 내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커버만 밑으로 내리게 되면 클럽을 편하게 빼서 쓸 수 있게끔 약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외관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안쪽에는 딱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성용 가방에는 보시다시피 이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퀴를 이렇게 끌 수 있게, 가장 남성분들이 딱 가방 메는 게 간지지만 여성분들은 가방 무거워 이제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는 커스텀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그리고 이쪽에는 뭐 커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좌측에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지금 박스로 되놨는데, 그리고 우측에 주머니 또 역시 되어 있고요.
그런 이제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 손잡이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슷하고요. 앞쪽에 있는 주머니를 굉장히 크게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넣을 수 있고 그냥 공들도 넣을 수 있고 티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주머니 하나만 더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막 이것저것 꾸겨 넣는 걸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은 본인 파우치라든지 별도의 가방에 그런 걸 가져다니신대요. 그래서 여성용은 그렇게 좀 많은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남자용 가방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그리고 여러분께 놀래키려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이 가방 세트와 함께 보스턴 백이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제가 좀 약간 이런 그 파스텔 톤의 연 핑크 또 연 블루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 사이즈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갖출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남성용도 역시나 이제 가방이 함께 나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그 클럽 개수는요 똑같이 12개인데 일반적인 풀세트는 10개선 또는 9개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모침은 많이 쓰지 말고 몇 개만 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용은 11도짜리 드라이버가 있고요. 드라이버도 있는데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자인 보면 여기서 굉장히 예뻐요. 빅토리지의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좀 이따 쳐볼 거예요. 그때 한번 놀라보세요. 드라이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건 이 클럽 페이스를 보면 이렇게 흰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죠, 라인이.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 라인을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라인 하나 넣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에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우드 계열은 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여성용은 3번 우드를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3번 너무 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8도짜리 5번 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3도, 27도짜리 유틸리티 클럽, 그러니까 우드가 총 4개인 거예요. 우드 계열이. 대신에 이제 아이언은 6, 7, 8, 9, PAS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퍼터를 너무 좋게 만들었어. 이거 진짜 보면 야 이게 여성분들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좋은 양질의 퍼터, 블레이드형으로 이렇게 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뭐 하나만 따로 그 판매를 해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리고 그립도 깔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툼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으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은 퍼터가 제일 욕심이 났어요. 뭐 퍼터가 제일 욕심이 났는데 그립감부터 해가지고 이건 정말 너무 잘 만든 클럽이다 라고 들 정도로 이 가격에 이 구성에 이런 정도의 양질이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성용은 이 전체적으로 가방이 들어가고요. 가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가방에 커버는 투명 커버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투명 커버 그리고 흰 커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총 12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성용 클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이제는 남성용 클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용 클럽은 더 깜놀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더 깜놀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게 뭐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제가 이걸 한번 딱 들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카본 스타일 그냥 검정색이 아니라 카본 문양의 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카본 모양으로 카본으로 바꾸기엔 돈이 없고 그래서 카본 모양으로 착 차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뭐 카본 커버를 씌워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 남성용은 보면 보통 주머니가 아까 여기 손잡이가 여성용 올라왔지만 이쪽에도 주머니가 있고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막 이렇게 쑤셔 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큼지막한 가방은 이제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주머니도 똑같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고 남자분들은 여기도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죠. 여성용 가방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향이 다르대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파우치 같은 데 넣어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그냥 여기도 있어 주머니가. 이쪽에도 조그만한 게 또 있고 또 이쪽에도 있겠지 뭐. 그러니까 주머니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넣으라는 거지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섬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향 차이에 따른 그 가방의 디자인. 그래서 그런 어떤 센스 있는 모습도 좋고 일단 디자인은 뭐 볼 게 없죠. 근데 여기서 놀랄 일이 있어요. 자, 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내렸더니 와우!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안감에다가 정말 그 센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독특하게 안감 디자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커버들도 살짝 돌려보면 이 샤프트 색깔하고 똑같은 검정색, 노란색을 같이 배치를 했지만 앞쪽에다가 똑같이 이 가방하고 똑같은 패턴의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도 그렇고 우드 계열도 그렇고 심지어 아이언도. 그래서 이 커버도 딱 만져보면 진짜 카본 디자인의 최고급 재질로 돼 있어요. 딱 만져보면 그냥 이것만 따로 팔기도 하지만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좋다 라고 할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딱 이제 연습장에 갔어. 그래서 딱 했더니 뭐 이걸 이제 커버를 벗겼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놓고 그냥 치다 보면 쏙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커버를 앞쪽에 주머니를 넣어 배치를 해서 넣어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이것도 빼서 치면 넣어두고 또 이것도 빼서 치면 넣어두고 한 다음에 다 치면 다시 빼서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앞에 주머니를 배치한 이 센스. 야, 이건 정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커버 빼고 이런 제 옛날에 그 방법방에서 창피해 보이지 않는 뭐 방법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벗겨라 그랬는데 이 정도면 굳이 막 이렇게 뒤집어 깔 일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용 클럽은 드라이버가 있고 우드가 있고 5번 우드였잖아요. 그리고 유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6번 아이언부터 출발이 했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아이언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잖아요. 길게 쓸 수 있어서 드라이버 그리고 3번 우드 15도 그 다음에 21도 유틸리티 그 다음에 5번 아이언 6, 7, 8, 9, P, 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퍼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퍼터도 기가 막히죠? 이 그립도 똑같이 여성용하고 같은 그립 하지만 블랙 컬러. 근데 저는 이 블레이드 퍼터가 이 무게감부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그냥 뭐 물건이 좋다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게감부터 이 그립감부터 이거는 정말 퍼터만 별도로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그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좀 뭐랄까요? 느낌? 그러니까 퍼터 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세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풀세트예요. 그리고 이 가방, 보스턴 백이죠? 보스턴 백도 여기 앞에 신발 집어넣는 곳 그리고 이제 뭐 안쪽에다가 넣을 수 있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공기 그게 있는데 이것도 뭐 빼보죠 뭐. 빼서 제 배같이 생겼네요. 근데 뺐는데 이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 안에도 이러한 디자인으로 정말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때가 타도 탈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이제 어깨끈도 안에 들어있고 이 어깨끈도 들어있죠. 근데 이러한 디자인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골프의 고정관념에서 약간 벗어난 분들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 풀세트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성용 클럽인데요.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그 남성용 클럽의 헤드 디자인 어때요? 역시 빅토리지에 대한 어떤 고유 마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헤드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에임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펙을 보면 SR이에요. SR이고 10.5도인데 왜 R로 안 만들었냐? 너무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데 실제로 이 토크 파트도 레귤러 일반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그 레귤러보다는 좀 덜 틀어짐이 있는 그런 클럽인데요. 라인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제가 볼 때는 한 40, 50대, 30대, 40대, 50대가 두루 쓸 수 있는 특히나 초보 골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대를 딱 고정 평균값을 뽑아서 지금 만든 클럽인데 남성용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10.5도, 그다음에 라이 가격이 60도, 총무게 한 300g 그리고 밸런스는 디젤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고 46인치에 토크가 한 4.5라 일반적인 클럽보다는 약간 뒤틀림이 적은 편이죠. 근데 이제 SR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낭창낭창해서 그걸 의지할 게 아니면
뭐 괜찮은 클럽입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 딱 어드레스를 해보면 약간 토어 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어서 슬라이스 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라인대로 빼서 그대로 앞으로 쳐봐야지 그러면 그냥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약간 이 어드레스 때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스윙을 익힐 때 내가 백스윙을 어느 쪽으로 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익히기엔 굉장히 좋은 클럽 같아요. 그리고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때리면 그냥 앞쪽으로 치는 이러한 느낌. 그러니까 소위 제가 강조하는 그런 이제 타겟팅에 되게 좋고 한번 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자, 이번에 진짜 세게 때렸어요. 자, 그랬더니 자, 240, 한 7에 떨어지고 25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때리는데도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클럽들이 야, 이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빅토리지라는 데의 이 클럽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골프 클럽으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곳이 있죠. 그래서 케니치라는 곳에서 직접 OEM으로 이제 제작을 해주게 된 건데 이 3번 우드는 15도거든요. 15도인데 똑같이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라인도 똑같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 이거 우드 어떻게 치지? 그런 게 아니라 라인대로 뒤로 뺐다가 딱 쳐주면 가볍게 옥스윙으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그리고 아, 너무 치기 쉬운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뭐 시간 때문에 더 쳐보진 못하겠지만 그리고 유틸은 아까 제가 보니까 21도짜리 유틸이었죠. 이것도 똑같이 라인이 있어요. 디자인은 똑같고 그래서 옥스윙으로 놓고 안쪽으로 뺐다가 쳐주면 쫙 해서 지금 드로우가 나서 들어오는 이거 너무 괜찮은데 밸런스가 얘는 몇 도죠? 그러니까 21도에 DJ로 똑같네요. 토크가 2.0으로 약간 빡빡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도 진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언 한번 쳐볼까요? 아이언도 놓고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을 쳤는데 7번 아이언이 29도예요. 29도여서 로프트가 29도여서 지금 트렌드를 맞춘 클럽이긴 한데 이 녀석은 보니까 29도 그리고 C9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파이트가 있고 스틸 아이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틸 아이언은 950 레귤러급으로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 뭐 SR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크가 한 2.5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클럽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소재는 최근에 쓰는 그 골프 클럽들이 쓰는 그런 우수한 뭐 합금이라든지 무슨 스틸 그런 게 써 있던데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것들을 써서 좋은 그 뭐 특별히 훨씬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클럽 또. 와, 공이 이렇게 깔끔하게 날아가요. 지금 막 비닐 뜯고 치고 물론 7번은 쳐봤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뭐 퍼터도 있지만 이러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고 이 이제 그 다음이 얘예요. 예, 여자 거. 여자 거 막 이게 무슨 골프 재냐 그런데 제가 한번 스펙을 하게 보게 되면. 여성용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11도, 그 다음에 우드 18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44.5인치로 많이 짧아요. 남자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만큼 길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도 굉장히 편하고 역시나 위쪽에 라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압권이죠. 근데 여성용은 살살 치지 않고 바로 세게 쳐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거 치고 너무 놀란 거지 지금. 여자채. 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똑같이 2567 나갔어요. 그럼 편하게 치면 툭 때렸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207 때 힘보다도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얼마나 디자인도 예뻐요. 디자인도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이 클럽은 좀 그렇지만 남자분이 써도 너무 좋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그냥 그림만 검정색으로 바꿔서 써도 저는 차라리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요 길이로 요 스펙으로 해서
색깔만 좀 검정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반 좀 시니어용으로 만들면 너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클럽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 제가 골프 세트 두 개 리뷰를 거의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아주 뭐 지금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여성 우드는 지금 이제 18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5번 우드의 이제 로프트거든요. 그런데 4번보다 5번이 훨씬 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4번을 만들까 하길래 아 5번 갑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치게 돼도 이야, 그냥 여성용 치고 싶어 이젠.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 밸런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언도 그렇고 우드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성용 뭐 디자인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이언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케니치 쪽하고 함께 합작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로고도 박혀 있는데, 문양도 박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공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가장 궁금하죠. 이제 금액이 얼마냐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이 양 세트 그래파이트 기준으로 해서 220만원입니다. 풀세트가 220만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한 190만원쯤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최초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양질의 커버에 이런 디자인에 이 클럽 세트에 아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브랜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옥싱몰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또 중간에 이 클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여했고, 그렇다면 일단 옥싱몰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에 풀세트를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방에 클럽 12개에 헤드커버 완벽하죠. 그 다음에 보스턴백 완벽하죠. 완전히 풀세트 한 번 딱 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드라이버 뭐 사지, 우드 뭐 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언에 맞게 유틸 하나 있고 우드 있고 드라이버 있는 거예요. 여성용은 아이언 5번 못 치니까 유틸 두 개까지 꽂혀 있는 거예요. 여성용 중에 유틸 두 개 꽂힌 클럽 풀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이 디자인과 클럽 그리고 모든 걸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이면 사실 그 금액대에 이런 풀세트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퀄리티의 클럽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케니치라는 골프 전문 회사에서 OEM으로 주문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반영을 해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기술력도 아예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즈는 한국 회사입니다. 빅토리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이 클럽 셋을 좀 사용을 하면서 라운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9도의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근에 트렌드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R도 아니고 강한 S도 아니고 중간 어느 정도 힘이 뭐 있다, 누구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딱 중간 값을 갖다가 선택한 단일 모델입니다. 단일 스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싱몰에서 독점으로 판매를 합니다. 여성용이 한 50세트 정도, 남성용도 스틸 그래파이트 합쳐서 50세트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180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190만원 되겠죠? 그래서 그쯤에 구입을 아무리 저렴하게 구입을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골프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 골프 세트 구입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풀세트! 뭐 각각의 클럽 세트는 온오프에 좋은 클럽들 되게 많아요. 제가 소개하는 것들. 그런데 풀세트는 풀세트다운 그런 성격으로서의 포지셔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